문제입니다. 네. 세계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 30점이 넘는 자화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의 자화상은 대부분 수염을 기른 채 불안정하고 수척한 얼굴을 띠고 있지만 마지막 자화상인 수염이 없는 예술가의 초상만은 깨끗이 면도를 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질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어떤 마지막인 줄 알았네. 마지막에 알았네. 고흐의 마지막 인생을 우리가 알잖아. 영정 사진으로 쓰려고 그랬나? 그랬는 모양인데. 어머. 뭐 정답. 저는 그거 같아요. 그 뭐야? 동생 태우라고 있거든요. 어. 동생이랑 되게 각별했거든요. 맞아. 맞아 동생이 맞아, 다 맞아. 해줬잖아요. 둘이 편지를 주고받은 게 책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 맞아. 엄청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어.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분도 얼마 뒤에 따라갔다고 들었어가지고 동생의 자화상이라서 깔끔하다. 와 근데 되게 있어 보인다. 갑자기? 사람이? 미술 얘기하고 고흐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흐 그 사연이 좀 많이 맞추면 문제가 나왔네 그러면. 그런가 봐. 본인의 가장 정상적이고 아름다웠던 시절을 그 가족들에게 깔끔한 모습? 네 깔끔한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싶어서 울 것 같아요. 울겠다. 오 너무 슬퍼서 좋은 모습이 기억되길 바래서 깔끔한 모습이 맞나요? 비슷하구나. 비슷하다. 늑대인 것 같아. 늑대야. 가족 등 동생 태호에게 그치. 진짜? 가장 그 갑자기 좀 그러네. 울컥하지?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니야? 아니야?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태호가 아닌가 봐. 태호가 아닌가? 고은은 독신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님에게 잘 물려. 어머님에게 마지막 깨끗한 인상. 잘 마지막. 정답입니다. 아, 진짜. 아, 어머님이야. 태호가 아니었어. 어머니에게 드릴 생일 선물이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아, 생일 선물인데. 고은은 어머니의 70번째 생일날 자식으로서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건강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고흐의 마지막 자화상은 1998년 뉴욕 경매에서 약 960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정작 고흐는 생전 너무 가난해서 모델 비용을 지불할 돈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의 작품에 유독 자화상이 많은 이유라고 합니다. 오히려 당시 고갱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었죠.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not 수염이 없는 예술가의 정상 머리도 이렇게 땅 뒤로 넘기라고 빗질하고 와 느낌있다 원래 미술을 좀 좋아하세요? 대학교 다닐 때 전시회 좀 많이 보라고 교수님이 하셔가지고 그때 좀 그냥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고흐는 좀 사연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사연들이 좀 네. 아까도 얘기 좀 울컥했죠? 네, 좀 어머님 얘기할 때 좀 울컥한 이유가 있죠. 네, 저는 그 네, 그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네,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니요. 정신 죄송합니다. 그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몰랐어요. 지금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 덕분에 이제 제가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희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는 이제 멘토이기도 하고 제가 뭐 연기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좀 반대 의사를 비추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좀 믿어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래서 그 저희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는 마음의 안식처여가지고 뭐 이 자리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지금 어머니 정말 훌륭한 어머님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얘기 평소에도 직접적으로도 많이 하세요? 저는 그 실제로 그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표현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자 표현을 지나고 나면 다 후회니까 그냥 표현을 많이 하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어머니랑 저 통화도 한 3시간 하고 그럼 엄마랑 둘이 뭐 저기 집에 가면 카페 갈 때도 있고 지금 올해 20살 된 동생 있죠? 진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너무 귀엽겠다 신기한 게 그 저는 여동생이 태어난 걸 봤으니까 이번에 했던 애가 어느새 이렇게
다 커가지고 맞아. 그냥 되게 건강하게 있으니까 네. 뭐 제가 아직 자식을 가져본 적은 없는데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되게 이쁘겠어요. 거의 진짜 딸 같은 동생이겠어요. 네 맞아요. 그냥 되게 감사해요. 근데 동생이 너무 좋아하겠다. 오빠 그래.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 그 전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잔소리하는 약간 할배 같은. 용돈도 많이 주고 막 그래요? 용돈 가끔 이제 주고. 그게 최고지. 그 또 아이돌 팬이어가지고 아, 가끔 맞아, 이제. 알겠어. 누구 좋아해? 누구예요? 세븐틴. 아 세븐틴. 아니 애프터 스쿨이었으면 지금 더 좀 받아주고 했을 텐데. 나만 믿어. 맞아. 또 유니찬스 한번 써야지. 그렇죠. 이번 드라마에서 극 중에 또 이름도 효심이잖아요. 네, 맞아요. 효심. 네. 가장 뿌듯했던 효도 있어요 혹시 두 분? 저는 어렸을 때 딱 21살 때 데뷔해서 막 좀 활동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집에 있던 비즈. 야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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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를 정리했어요? 아 비즈? 오. 비즈를 싹 정리해줬어요? 네, 그게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매달 하셨던 그렇지. 그 이 그 이자 비즈를, 내고 네, 정산했고 이자 내고 뭘 하던 거를 그냥 갚으면 끝나는 거니까 한 발 갚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사시는 집을 이제 아빠가 여태까지 벌어온 거랑 합쳐서 단독주택을 지금 살고 계세요. 아 단독주택 좋죠. 아버님이 자꾸 유희한테 이제 그 하나 구단 사달라고 하신다. 구단주 돼야지. 구단주. 커피숍 좀 더 잘 먹으라면. 감독으로는 성의 못 하시는 거야. 조금만 더 벌면 할 수 있어. 열심히 이번에 잘 되면. 하나 사이죠. 아 근데 오늘 보니까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드라마도 잘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그 드라마 홍보만 대주세요. 네네. 네. 9월 16일 네 저희 KBS에서 방영되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재미도 있고 위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드라마네요. 네. 하여튼 김용구 씨가 또 깔려 나가게 되는 또 그렇지. 30%를 꼭 달성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진짜. 아까 약속 손가락 걸었잖아요. 네. 저는 딴 데서는 약속을 하는데 여기서는 되게 약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두 분 너무 즐겁고 네. 주말 드라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갖고 오세요. 파이팅.